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Narod bijaše u iščekivanju i svi se u srcu pitahu o Ivanu, nije li on možda Krist. Na to im Ivan svima reče: Ja vas istina vodom krstim, ali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i ognjem. Kad se krstio sav narod, krstio se i Isus. I dok se molio, rastvori se nebo, siđe na nji Duh Sveti u tjelesnom obličju poput goluba, a glas se s neba zaori: Ti si sin moj ljubljeni, u tebi mi sva mili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ljudi za me, Arvin. Moden 독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듯이 오늘 전례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그때부터 바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회개했다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그분은 어떤 죄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그분에게 세례는 어떻게 필요할까? 회개와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르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자라셨고 요르단까지 가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생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삶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강복하십니다. 곧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 아들의 공생화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런 하느님께서 사랑받는 아들의 행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활동은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와 전통에서는 요한의 세례, 즉 죄를 용서해주는 요한의 세례, 또 예수님의 세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이 받은 그 세례,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온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물이라는 상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물 속에 사람들이 침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가 물을 통해서 사라진다, 죄가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요르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었지만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폭풍의 선원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신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죄를 짊어지십니다. 요르단에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으로부터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요르단에 들어가심으로써 당신 스스로 그러한 사람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으로 들어가시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사람들 대신에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으로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잔인한 죽음을 면치 못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죽음, 그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아주 비천하게 능욕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 그분의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 바로 당신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부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례야말로 죽음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개방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느님 자체 그분과 친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얻은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세례 축일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탄생의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유아 세례의 순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만을 기억하고 생일 축하를 하지만 우리들의 세례 일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그 세례 받은 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일치한 날이었습니다. 곧 완벽하게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 날이 바로 우리들의 세례일입니다. 우리가 탄생해서 우리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맺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죽고 무덤에 묻히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일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나와 여러분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들의 죄를 지은 본성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 봅시다.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 나는 하느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라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놀라게 하거나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세례받음으로써 그분과 더욱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그분께 응답한다. 나는 순수한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한다. 라고 반복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들을 방해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된 희망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위대하신 하느님,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살아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백성을 정화하시며 선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교육시키셨으며 우리가 바르고 열심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분과 동반하여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